여러분, 집 볼 때 어떤 거 제일 먼저 보세요? 물은 잘 나오는지, 지하철역에서 가까운지 따져봐야 할 게 정말 많죠. 그런데 일본에서는요, 이 집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본다고 합니다. 오시마랜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망 사고가 있었던 집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. 직접 들어가 보니까 지도 위에 불 모양으로 집들이 표시돼 있고요. 투신 자살부터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지, 미라 시신이 발견됐다는지, 수수께끼 연속 죽음이 있었다는 집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대부분 층 호수까지 기재돼 있는. 일본에서는 건물의 범죄나 사고 전력을 공개하는 게 의무지만 집주인들이 알리는 걸 꺼리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가 생겼다고 해요. 우리나라도 약 90여 개의 집이 등록돼 있습니다.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넉 달 동안 머물면서 11명의 여성을 살해 후 시체를 훼손, 은폐했던 원룸이 있고요. 프로야구 선수였던 이호성이 새 모녀를 살해했던 아파트도 나옵니다. 이외에도 영화 살해 유기 사건이 일어났던 집, 삼풍백화점도 있었습니다. 생각만 해도 오싹한 이 집들,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. 바로 집세를 아끼기 위해서라는데요. 아,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집세가 제일 무섭기는 마찬가지네요. 내가 만드는 국회 선택 2020! 4월 15일 총선이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뭐가 뭔지 하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분들 있으시죠? 괜찮습니다. 본격적인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했거든요.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도 곧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. 올해 총선은 만 18세가 참여하는 첫 선거니까 투표 방법 빠른 설명 들어갑니다. 총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이 각 한 표씩 모두 투표를 행사해야 하고요.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 수가 결정되니까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고민해봐야겠죠. 지금 사는 곳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랑 다른 분들은요,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전투표일에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중 아무데나 찾아가서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. 저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하시는 분들, 잠깐 입구에서부터 1:1 발열 체크에 위생용품도 갖다 놓을 거고요. 기표대와 기표용구는 수시로 소독한다고 하니까 걱정 마십시오. 우리의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려면 올바른 정보 꼭 필요하잖아요. MBC 뉴스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보도 얻어가시고요. 이벤트 참여로 상품도 받아가세요. 여러분, 선거방송 MBC가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선거방송은 MBC, 짧은 뉴스는 149,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. 내일 만나요. 안녕.